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A프로젠요. 4148원에 10%입니다. 4,148원이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뭐 최근 작년쯤에 사셨네요, 그죠? 네. 일단 그 매수하실 때부터 A프로젠이라는 이 기업은요, 좋은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다시 튀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제약 바이오는 A프로젠 제약이라든가 A프로젠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회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철강 판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제약 바이오로만 알고 계시지만은 A프로젠은 사실 철강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가 하고 있는 기업도 지금 업황도 잘안 되고 있고, 재료, 그 A프로젠 제약도 지금 사실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게 놓여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이 뭐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저는 그게 지금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 4,000원대 이렇게 횡보하다가 감자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2,000원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청자님은 4,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2,000원에 산 사람 입장에서 4,000원까지 올라가면 100%의 상승이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100% 상승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한 힘이 필요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게 탈출을 할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저는 일단 손실 없이 나오는 걸 조금 꿈을 깨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손실 없이 나올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실 없이 나오지 않고 손실을 좀 감수하고 나오려고 한다면은 조금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진흙탕에 들어갔는데 옷 하나 안 묻히고 옷에 뭐 진흙 하나 안 묻히고 나오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손실을 좀 각오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감자를 했다라는 것뿐인 거지, 사실 회사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아니라 가지고, 감사 보고서에서 리스크가 생긴다든지 또는 상장 폐지 관련 뭐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뭔가 회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있어 가지고 유상증자라든가 뭔가 안 좋은 악재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부터도 더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들고 가시다 보면은 얘가 이제 과거부터 해가지고 보면요, 급등 나왔을 때 엄청 날아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썩어도 준칠하고 나름 얘가 튀어오르는 힘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튀어오르는 힘이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최소 뭐한 3,000원에서 뭐 2천 몇백 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손실을 각오하고 저기서 잘라내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져가면서 뭐 어떻게 대응하면 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추가하면서 해갖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너무 리스크가 많아서 가는 쪽쪽 갈수록 태산인 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좋은 거지, 늪에 들어가서 조금 더 가라앉으면 나와볼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2,500원부터 3,000원 사이라면 저는 그냥 손절을 각오하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올라오고 만약에 1,500원 밑으로 계속 횡보한다면 추가 매수 없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이 종목은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